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예쁜 봄, 봄맞이 공방나들이 떠나봅니다. 생각을 담아주는 예술 공간, 청주 라폼무 현대미술관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한다. 봄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주꾸미 만나러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원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오늘 3월 22일은요,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유엔에서 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네. 물을 참 잘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물에 대해서도 한 번씩 기억하고, 특히 세계 물의 날 한 번씩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려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이 물을 좀 잘 누리지 못하는, 물에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물이 없어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 수십억 명에 달하고요. 하루에도 어린이 800명이 이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니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물의 날이 세계 물의 날보다 무려 3년이나 빨리 제정이 됐대요.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건데 네. 우리 뭐 국민들 일반 국민들도 먼저 좀 이제 나서서 물도 좀 아껴 쓰고 약간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요즘 한참 또 궁금한데요. 미세먼지가 좀 거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봄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네네. 아침마다 오늘 겨울 네. 외투를 입을지 오늘 특히 그랬어요. 아니면 뭐 봄 네. 트렌치코트 같은 걸 꺼내 입을지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수진 씨는 네. 약간 트렌치 느낌인데 지금. 네, 오늘은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떤지 궁금해요. 날씨 전해주시죠. 네,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옷차림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음성과 충주, 제천과 괴산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전 지역 영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는 낮에는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요. 낮 동안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8도에서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공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곳곳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절기 면역 관리를 위해선 단백질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단백질은 세포 회복 및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환절기를 이겨내는 필수 건강수칙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봄. 봄이 왔어요. 네. 제 목소리에서 봄에 네. 대한 설렘이 느껴지시나요? 아, 글쎄요. 설렘까지는. 굉장히 수줍음이 느껴졌어요. 네, 굉장히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는데. 아, 굉장히 설레어요. 봄만 되면 이렇게 괜시리 설레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도 그렇단 말이죠.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봄꽃이 굉장히 좋아해서 벚꽃 피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혜선 씨 기다리고 있어요. 아, 어울리잖아요. 사실 저는 너무 감수성이 없어져 보일까봐 차마 그렇게 뭘 못하는데. 사실은 감흥이 없으시군요. 예, 뭐 계절이 뭐 바뀌는 거지 싶어서. 예, 그래도 그냥 옆에 묻어가려고. 예, 저는 뭐 남자들도 봄 설레는 경우 있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요즘 날씨가 미세먼지만 없으면 나들이 가기에도 참 좋은 계절 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조혜선 아나운서가 기다린다는 벚꽃은 4월이 되어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봄꽃과 함께 봄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들을 다녀왔습니다. 네. 특히 화면 보면은 혜선 씨가 이제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어디 좋은 곳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봄 기운을 가득 담은 예쁜 공방 나들이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 봄은 그 이름만으로도 괜시리 마음 설레게 하는 마법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공방을 찾아 봄나들이 떠나볼까요? 살랑살랑 봄바람 불어오는 춘삼월입니다. 풍경도 색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요즘 봄 분위기를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싱그러움 가득한 봄맞이 공방나들이 지금 출발합니다. 봄 기운을 느끼기 위해 찾아간 곳은 청주시 용정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조용한 골목, 어떤 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말썽이긴 해도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봄과 어울리는 공방이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저기 있네요. 반가운 발걸음으로 도착한 작은 공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심을 사로잡는 예쁜 꽃들이 가득한데요. 색색의 아름다운 자태, 꽃집인 듯 눈 호강이 제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가득한데 향기가 안 나요. 향기 없는 꽃이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 공방에 들어오니까 꽃이 참 가득한데 향기가 안 나요. 어떻게 된 일이죠? 아, 네. 종이꽃 페이퍼 플라워예요. 아. 네, 여기는 청주에 처음으로 문을 연 페이퍼 플라워 공방이에요. 오, 종이로 만든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생화를 파는 꽃집이 아니라 종이로 꽃을 만드는 페이퍼 플라워 공방인데요. 페이퍼 플라워는 이렇게 종이로 꽃을 만들게 되는데요. 종이를 자르고 붙이는 과정에 따라서 꽃의 모양이나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꽃이든 다 만들 수가 있나요? 네, 다 만들 수 있어요. 페이퍼 플라워, 이렇게 자세히 보아야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생화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데요. 봐도 봐도 놀랍습니다. 정말 생화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처음 보는 분들은 깜빡 서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생화 가게인 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종이인 거 알고 정말 깜짝 놀라시는데 다 너무 예쁘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네. 장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생화는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근데 종이 같은 경우는 생화보다는 그래도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나 그다음에 선물 박스, 화장에 꽂아두셔도 이제 생화보다는 관리도 필요 없고 오래 보실 수 있으세요. 시들지 않은 페이퍼 플라워. 봄날 집안을 화사하게 꾸며줄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라는데요. 생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색까지 낼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네, 이렇게 꽃을 만드셔서 화병에 그냥 꽂아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리스로 제작해서 벽에 걸어주셔도 괜찮고. 이건 벽걸이 장식품이죠? 이렇게. 네네네. 네, 예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햇박스로 제작하셔서 포인트로 두시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요. 이런 거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핀인데요. 아기들 머리에 장식해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도 제작할 수 있어요. 만들어서 조카 만들어주고 싶네요. 네네. 페이퍼 플라워는 종이의 색깔과 질감, 두께 등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종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바폼이라는 재료를 통해서도 다양한 꽃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꽃을 보고 있으니까 동화 속의 소품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굴을 다 가리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꽃송이. 이곳에서는 상상하는 모든 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페이퍼 플라워 한번 배워볼까요? 완성된 꽃이 이렇게 화려한 거에 비해서 재료는 단촐하네요. 네, 재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철사, 가위, 종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 만들어볼 꽃은 화사한 봄에 잘 어울리는 새빨간 장미. 먼저 빨간 주름지를 반으로 두 번 접어 꽃잎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몇십 장의 꽃잎이 모여야 한 송이가 돼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네,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철사를 이용해 꽃잎의 끝부분을 말아주고 가운데 주름을 잡아당겨 쭉 늘여주면 와우, 실제 꽃잎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잎 한 잎 만든 다음 글루건으로 꽃잎들을 붙여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 꽃잎끼리 감싸 안듯이 하나하나 겹쳐 붙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니
금세 예쁜 장미꽃이 만들어졌네요. 짜잔! 이제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예쁜데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어느덧 마무리 과정. 이파리들도 꽃잎과 같은 요령으로 철사 줄기에 붙여지면 진짜 생화라고 해도 믿을 만큼 멋진 종이 장미꽃이 완성됩니다. 와, 완성된 건가요? 네, 너무 예쁘게 잘 완성이 되었어요. 꽃이 굉장히 근사해서 꽃병에 네. 그냥 꽂아만 두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꽃병이 집에 없으실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시면 명절이나 제사에 사용하시고 네, 종종병을 버리지 마시고 네. 이렇게 가져다가 네, 깨끗하게 씻어서 네. 꽃을 꽂아두시면 훨씬 예쁜 네, 화병이 되거든요. 이게 정종병이에요? 네네. 너무나 근사한 화병인데요, 정말로? 네네. 아.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페이퍼 플라워. 입소문을 타고 배우는 분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는데요. 일단 제가 뭔가 생명을 하나 불어넣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잖아요, 한 작품이. 꽃은 완성, 생화는 완성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오. 제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소장할 수 있어서 받는 사람한테 그만큼 의미 있는 선물이지 않을까. 그리고 꽃 한 잎 한 잎 제가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모양도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서 오히려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다른 느낌의 봄을 만나러 청주시 복대동의 한 공방으로 이동해봅니다. 세련된 카페 같기도 한 외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앞치마, 가방, 옷 등 천으로 만든 예쁜 소품들이 가득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 들어와 보니까 예쁜 옷들도 있고 소품들도 있고 패턴이 예쁜 원단들도 있어요. 아, 이곳은 내가 원하는 내 취향에 맞는 소품이나 옷을 만들면서 배우실 수 있는 미신 공방이에요. 아, 미신 공방이군요. 네. 미신 하면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했었던 재봉틀 이런 것들만 떠오르는데 요즘도 재봉틀을 찾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이 내 아이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옷이나 소품 이런 거 만들러 되게 많이 오세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재봉틀을 이용해 여러 가지 소품을 만드는 미신 공방입니다. 원단과 실만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모두 내 마음대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데요. 이 옆에 있는 봄 원피스, 너무 예쁜데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와.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여성스러움이 가득한 봄 원피스예요. 아, 이제 막 꽃 피고 이럴 때 봄에 샬랄라 입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잘 쓸 수 있는 걸 위주로 만들고 있는데 가방, 그리고 쿠션도 만들고요. 앞치마, 티슈 케이스 이런 것들 위주로 만들고 있어요. 잘 쓸 수 있는 작은. 실용적인 것들. 네. 백다연 대표가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들. 소품 하나하나에서 봄 분위기가 물씬 묻어납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원피스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봄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빨리 꽃놀이하러 가고 싶은데요. 혹시 난 바느질도 잘 못하는데 무슨 재봉틀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아마 미싱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처음엔 시간 때우기용으로 배웠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완성되는 걸 만들고 또 남들한테 선물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서 점점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선생님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어 보셨나 봐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애기들이 있어서 같이 애기들과 패밀리룩을 많이 만들어 있거든요. 엄마들은 아시죠? 겨울철 아기들의 필수템 수면조끼. 수강생분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예쁘죠? 엄마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이거 만들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진 않나요? 아무래도 처음 만들게 되면 손이 익숙지 않아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좀 익숙해지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빨리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이게 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한 8마 구매해가지고 8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엄마, 그리고 애기들 2명 거 각자 2벌씩 해서 총 8만 원.
8벌 나 만들었거든요. 8만 원에 8벌이면 네. 그럼 이거는 만 원 정도 들으셨다는 거네요. 네. 어머, 어, 너무 좋다. 이런 거 사려고 그러면 좀 비싸죠. 그쵸.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이제 조금 더 아이한테 좋은 옷을 많이 입히고 싶다 그러면은 가격대 면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디자인도 제가 선택할 수 있고 원단이라던가 뭐 색깔 모든 걸 다 제가 직접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이한테 맞춤형으로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뭐 뭘 붙여줘 이런 식으로 요청사항을 이제는 주문 제작까지 가능하실 정도로 실력이 많이 드셨네요. 네. 하면 할수록 빠져든다는 재봉틀의 매력 한번 배워봐야겠죠? 앞에 미싱이 보이는데요. 제가 할머니 댁에서 봤던 그 미싱이랑은 많이 다른데요. 버튼도 많고 굉장히 신식 같아요. 네,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조절이 되고 초보도 입문하기 더 좋은 환경으로 시작이 되죠. 오늘은 이 초록색 원단으로 컵 받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원단으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오, 나뭇잎 모양의 티코스트가 생기는군요. 나뭇잎 컵 받침 만들기. 재봉틀에 실을 끼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쉽죠? 가장 먼저 원단을 반으로 접어 도안에 맞추어 초크칠을 해주는데요. 원단 사이에 약간의 쿠션을 넣고 표시에 따라 박음질을 한 후 나뭇잎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네.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있을까요? 매 순간이 다 중요해가지고 어느 하나 간과하지 않고 다 과정과정마다 꼼꼼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수가 일어나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천을 뒤집어 모양을 잡고 박음질로 마무리해주면 되는데요. 거북이 걸음의 재봉틀 초보 박지은 리포터. 해도 괜찮으시가요? 오, 재봉틀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심기일전 속도를 내봅니다. 이야, 제법인데요? 오, 되게 잘하셨어요. 와, 너무 예쁜데요? 네, 중요한 잎사귀가 시작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파리의 결을 살려 박음질을 해주면 어떤가요? 나뭇잎 모양 컵받침대 완성됐습니다. 좋겠어요, 네. 선생님. 되게 잘 따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성도 있게 나오신 것 같아요. 처음인데, 처음이 맞으신가요? 네, 정말 처음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더욱 의미 있는 미싱 공방 작품들. 봄에 어울리는 산뜻한 원단을 골라 나만의 봄 아이템 하나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도 오늘 잠깐 배워봤지만 정말 재미있는 미싱인데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내 취향에 꼭 맞는 나만의 것을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 일단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봄에 맞게 봄맞이 인테리어를 내 손으로 직접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어느새 우리 곁으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 기운 물씬.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아름다운 꽃과 소품으로 나만의 봄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봄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특히 네. 앞에 좀 만나봤던 페이퍼 플라워는 와 진짜 생각보다 훨씬 정교해 보여서 너무 예쁘고 뭐 생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진짜. 저도 네. 그렇게 느꼈어요. 아까 들어보셨지만 지나가다가 일반 꽃집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네. 분들도 있을 정도로 과장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보다 보지 않으면 예. 정말 생화처럼 느껴지는데요. 제가 직접 만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꽃잎 한 장 한 장 오리고 또 말리고 늘려서 만드니까 이 정성이 들어가는 만큼 생화의 세밀함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생화가 시드는 게 아쉬워서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네네. 분들에게 페이퍼 플라워 선물하면 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페이퍼 플라워 장식할 때 네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 네. 아무리 생화 같아도 페이퍼 종이잖아요. 네네네. 물 주시면 안 되고요. 아. 그리고 불도 좀 조심해야겠죠. 아, 잘 타잖아요, 종이는. 진짜 물 주면 축. 네. 네. 불 내면 축. 불 나면 훅 올라가고. 네.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표현 쓰는데 물불을 꼭 가려서 네.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기들 저기 생화 같아가지고 귀엽게 가서 엄마 나 물 줄 거야 막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축 늘어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저 미싱 공방도 이어서 봤는데 네. 저는 사실 미싱 쪽은 이제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니까 워낙 작품들이 작품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막손에 속하는데 저도 열심히 하니까 하겠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요. 요즘 개개인 분들이 개성을 살린 나만의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재봉틀 기술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만 익히면 내가 원하는 물건 다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봄을 맞아서 이제 집안 인테리어 바꾸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네. 이럴 때 공방들 이렇게 좀 소개된 곳들 찾아가면은 나만의 색깔로 나만의 그렇죠. 스타일로 집안 인테리어도 바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자, 박지은 리포터는 잠시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봄에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1번 개나리꽃, 2번 딸기, 3번 황사, 4번 산타 할아버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의 정답은 조금 멀리 있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네. 좀 멀리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한 바퀴 네. 돌아야 됩니다. 봄에 볼 수 없는 것.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박지은 리포터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봄이 왔잖아요. 나만의 봄 준비를 같이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봄이 오면 나는 이렇게 청소를 한다. 나는 봄이 오면 집안 인테리어를 이렇게 바꿔본다 등등 소소한 것도 좋습니다. 함께 네네. 보내주세요. 이제 뭐 옷장 정리 벌써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 한번 바꾸면서 그런 거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줘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남자분들 그냥 봄 돼갖고 잠이 늘었다. 이런 것도 몸을 위한 예, 봄 준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떤 것이든 다 괜찮습니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엔 문화 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곳곳에서 찾아보면 이 작은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청주 용정동 이정골에 위치한 라포모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포모 현대미술관은 보통의 미술관과는 다르게 색다른 방향으로 예술을 풀어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네. 자, 오늘 문화 데이트 시간에 라포모 현대미술관 김민아 큐레이터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일단 이름이 굉장히 예쁩니다. 라포모 현대미술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라포모 현대미술관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전방에 있는 예술 공간입니다. 지금과 같은 엄청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의 수많은 자료와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예전 방식의 미술관 역할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라포모 현대미술관은 전시와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 관람이나 참여가 아닌 예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복합 예술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용정동 아름다운 네, 경치가 있는 이정골에 위치하고 있고요. 4개 층의 전시 공간과 예술 공연장, 아트 카페, 그리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 룸과 동아리 룸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새로운 전시가 오픈하는 날인데 어떤 전시인가요? 네. 오후 4시부터 전시 오프닝식을 진행을 하고요. 네. 네. 저희 미술관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전국 공모전을 통해서 작가를 선정합니다. 2019년 라포모 현대미술관 전시는 재생이라는 주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들과 다시 재생하고 싶은 것들을 담은 재생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 4시 전시 그 오프닝식도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바쁘고 또 설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라포모 현대미술관 새로운 전시와 함께 이 미술관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소식까지 저희가 카메라에 좀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청주시 용정동의 한적한 마을, 포근한 햇살이 비추는 이곳은 라포모 현대미술관입니다. 봄을 맞아서 오늘부터 새로운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시일까요?
2019년 라포무 현대미술관은 재생을 주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들과 다시 재생시키고 싶은 것들을 전국 공모를 통해 젊은 사인의 작가와 또 저희 미술관의 대표 작가인 티안의 작품으로 회화, 설치, 미디어 작품을 기획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라포무 현대미술관의 미디어 아트 작가 티안을 비롯해서 윤보연, 김성미, 김상현, 이승희 총 5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 5인 옷에 개성 있는 젊은 작가들이 저마다의 시선으로 재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작품의 소재들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들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종이컵, 또 비닐봉지, 또 쓰다만 핸드폰들, 이런 폐가전제품에 새로운 호흡을 넣어서 재구성한 작품을 선정하였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을 재조명하면서 재생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라포무 현대미술관에서는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경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런데 미술관에서 웬 판소리 가락일까요? 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네, 저희 렉처 콘서트란 공연과 강연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술을 너무 멀고 어렵게만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프로그램에 맞춰 그 주제에 따라 맞는 공연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눈은 물론 귀까지 사로잡는 색다른 예술 강연에 이어서 이번에는 체험객들이 직접 나만의 작품을 표현해 봅니다.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술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렉처 콘서트가 많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니지만 예술 작품이 숨어 있는지는 몰랐던 지폐 속에 예술 작품을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 의미를 찾아보고 그것에서 이어져 나의 이야기를 시서화로 족자에 표현해보는 예술 체험 활동도 준비하였습니다. 봄날의 미술관 나들이 오랜만에 붓을 잡아본다는 어르신들은 고심고심 족자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보는데요. 미술관에 오니까 좋고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연꽃처럼 살자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평소 간간이 쓴 자작시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겁니다. 그 새로운 경험이죠. 뭐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 보니까 엄청 새롭다는 이런 그 느낌이 들었어요. 따사로운 봄, 라포무 현대미술관이 준비한 예술로의 초대. 눈으로 보는 전시에서 한 걸음 나아가 배우고 찾고 나만의 감성으로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미술관 봄나들이 할 만하죠? 네, 라포무 현대미술관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멋스러워 보여서 한 번씩 구경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네. 중간에 저기 그 직접 나오셨던 거죠? 네, 맞아요. 사랑가를 그렇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건 아니시죠? 네, 렉처 콘서트 예술 강연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요. 네, 따로 배우셨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새로운 그치. 이력을 네. 또 알게 됐습니다. 다음에 네. 저희가 판소리로 한번 또 따로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은 저기 라포무 현대미술관 큐레이터로 나오셨으니까 전시 작가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먼저 티안 작가는요. 최근 2017년 이탈리아 로마 콜로나 궁전 내에 국제중앙현대미술관 10개 전체 전시관에서 동양인 최초로 네, 전시를 했고요. 네. 로마 자네차노 시청사와 국제현대중앙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2019년 상반기 기획전 재생과 네, 연관이 있어서 티안 작가의 작품을 이번 기획전에 같이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전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김상현
네, 설치 작가 김성미 회화 설치 작가 이승 설치 영상 작가 윤보연 사진 설치 작가가 전시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인 것 같은데 함께 연계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청주시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마을 속 특색 프로그램과 저희 미술관 옆에 이종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종골 신앙서원 선비가 살아나다 그리고 프라이빗 예술살롱 교육 예술을 만나는 시대 진정한 재생 르네상스 인문 세미나와 문화회식 렉처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라폼무 현대미술관의 어린이 미술관 부설 예술학교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라폼무 현대미술관에 예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어린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연 12회 한 달에 한 번씩 예술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요. 저희 미술관은 사실 어린이 미술관이 따로 있지 않고요. 네네. 네, 전시된 이 작품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예술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작품을 네, 전시도 네,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설 예술학교는 네. 네, 인문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 예술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린이들을 위한 것도 있고 아까 화면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 멋스러운 공간에서 참 기분 좋게 어떤 체험들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창의성 또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아, 네, 있습니다. 네, 저희 미술관에서는요 예술을 통한 창의, 인성, 예술성 그리고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예술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네. 먼저 시선 창의는 피카소의 작품과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예술적 창의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마음의 인성은 모네와 고흐의 고전 명화와 현대 예술 작품 속에서 현대 예술 작품 속에 그려진 날씨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느끼고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예술성은 고전 명화 비너스의 탄생과 현대 작품 키스 헤링 작품을 통해서 나의 몸을 보호하고 아끼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고요. 융복합 프로그램은 고흐의 작품과 그리고 차이코프스키 음악과 미술이 합쳐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밤 하늘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보고 싶어지네요. 그러네요. 네. 음악 얘기하니까 혹시 거기서도 또 판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좀 궁금해집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 핫한 그 글로벌 아이돌 스타 방탄소년단을 접목한 그 예술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이들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네. 이 프로그램은 시대의 아이콘,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대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독특한 방식의 렉처 콘서트이며 네. 예술과 인문, 철학, 그리고 과학, 역사 등 다양한 장르의 융합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꼭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미술관은 청주시 교육청과 함께 매년 인문 소양 과정으로 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예술과 스라벨로 네, 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BTS가 한번 왔다 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정말 재밌는데요. 전시와 관람이 위주인 보통의 미술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라폼무 현대미술관이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 라폼무 현대미술관이 추구하는 방향은 예술 교육입니다. 예술 교육이 단순히 작품 감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희 미술관이 생각하는 예술의 의미는 사용, 즉 활용 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저 예술 작품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것의 가치를 온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품과 예술 작품, 예술가 그리고 전시가 우리 네. 모두가 같이 활용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다양한 예술 교육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 미술관이 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미술관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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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미술관 전화번호 043-287-9625번 그리고 네. 010-4176-7760번으로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면 예. 대학 동아리나 동호회 그리고 기업 등 큰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구성원으로도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드립니다. 네. 자막 아까 그러니까 자막 나갔습니다만 287-9625번도 있고 휴대 전화 번호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그 저기 관장님 번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번호로 전화하셔서 꼭 여러분 많이 또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작지만 워낙 알차기 때문에 한 번씩 가시면은 기분 좋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계획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라포모 현대미술관은 지역사회로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과 예술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역할이 단순히 작품 전시와 감상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그리고 예술작품을 통해 이 시대를 교육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현실은 어렵지만 꿈이 가난하지 않도록 네, 예술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네. 예술이 대중에 친근하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라포모 현대미술관 앞으로 또 어떤 시도를 해서 관객들과 새롭게 만날지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기본 스쿼트에 사이드 킥을 연결한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허벅지와 엉덩이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 중에서도 중둔근을 더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 사이드 킥 스쿼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은 어깨 넓이로 넓혀주시고요. 양손은 가슴 앞에 깍지를 껴주실게요. 그대로 호흡을 마시면서 기본 스쿼트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옆으로 사이드 킥을 해줍니다. 다시 반복. 사이드로 킥을 할 때 몸통이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네,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세요.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을 줘서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킥을 할 때는 내 옆쪽에, 힙 옆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쉬면서 기본 스쿼트로 앉아요. 그대로 위로 올라오면서 한쪽 다리를 쭉 다시 다운 앉고 반대 훅 반복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상체가 바닥으로 쏟아지지 않게 복부를 긴장해서 허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해주시고요. 사이드로 킥을 할 때는 상체 흔들리지 않게 내 엉덩이 옆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십니다.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는 일본 네.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봄에 볼 수 없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개나리꽃, 2번 딸기, 3번 황사, 4번 산타 할아버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정답을 봄에도 보고 싶긴 합니다. 선물 주고 가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네요. 네, 뭐 보고 싶긴 네. 한데 어쨌든 정답은 정답대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죠. 샵 0997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오늘도 있죠.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만의 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네. 여러분의 봄 준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모산에서 뭐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봄에 뭐 설레는 게 없기 별로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뭐, 예, 그대로. 네. 일관성을 유지하자 뭐 이런 느낌인데요. 아니 여자분들은 뭐 네. 머리 염색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뭐 네일이나 뭐 이런 거 좀 새롭게 하실 수도 있겠고 뭐 남성분들도 뭐 봄맞이 뭐 재킷 같은 걸 하나 사본다든지 여러 가지 나만의 봄
봄맞이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곳도 봄맞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전남 장흥으로 가시면 초봄의 별미 주꾸미 잡이가 아주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봄철 주꾸미 같은 경우는 알이 꽉 차있기 때문에 미식가들이 네네. 정말 좋아하죠. 미식가들도 좋아하고 또 건강 생각하셔도 힘내기 위해서라도 또 챙겨 먹는 게 주꾸미인데요. 자, 봄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주꾸미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이맘때 맛과 영양을 선물해주는 봄의 전령사가 있습니다. 봄철 미식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귀하신 몸 봄바다의 여왕 주꾸미가 돌아왔습니다. 바다와 식탁에 봄 소식을 전해주는 주꾸미 그 진가를 확인하러 장흥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 좋고 물 좋은 장흥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흥의 주꾸미 위판장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소리가 들리시죠? 지금 아침부터 북적북적 활기찬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봄철 주꾸미가 이곳에서 아주 제대로 주름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주름 잡고 있을지 봄철 주꾸미 만나러 가보실까요? 봄이 되면 위판장을 주름 잡는 장흥 주꾸미. 아니 그런데 오동통한 머리에 긴 다리 이거 주꾸미야 낙지야 낙지야 주꾸미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와 이거 지금 들고 계시는 게 이거 네. 근데 이거 주꾸미 아닌 것 같은데 낙지 아 낙지구나 네, 보기만 해도 딱 좋은 게 미끌미끌하고 이렇게 네.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데 네. 근데 그 낙지랑 주꾸미랑 이렇게 차이가 크기로 구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낙지는 네. 이제 발이 길고 네.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고 주꾸미는 네. 주꾸미는 이렇게 저거 아~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아 자. 완전 다르구나. 그렇죠. 네. 아, 다르죠 이게. 네. 봄바다가 전해주는 귀한 선물 주꾸미는 3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인데요. 이곳 장흥 수산물 위판장에서도 싱싱한 봄 주꾸미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주꾸미 맞아요? 네 주꾸미요. 바로 새벽에 잡아가지고 왔으니까 좋은 거죠 이거면. 이게 알이 네.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 주꾸미가. 지금 이렇게 네, 지금, 이게 네. 주꾸미가 이렇게 지금이 제일 맛있는 철이에요. 알. 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 지금 이렇게 빵빵하게 있는 게 알이 들어있다. 네, 이게 지금 알이에요. 거죠? 오, 네. 진짜. 머리에 한가득 알을 품고 나오기 때문에 보양식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낙지보다도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 이 장흥에 그럼 주꾸미 이게 많이 나와요, 주꾸미가? 아니요. 주꾸미가 네. 지금 현재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하고 있고요. 이쪽 장흥 주꾸미가 언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꾸미가 좋은 주꾸미이기 때문에 단가도 세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주꾸미 잡이가 시작된 장흥 앞바다. 싱싱한 주꾸미를 잡아올리게 놀아 다짐한 박은혜 리포터 출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주꾸미 잡으러 가는 배 맞아요? 저 타도 되죠? 네, 갑시다. 네. 본격적인 주꾸미 잡이에 나서는 박은혜 리포터. 이곳에 그러니까 봄바다의 선물이 가득하다는 거죠. 내가 제일 살기 좋아요. 낙지도 많이 나오지, 뭐 쭉지미도 많이 나오지. 뭐 안 나온 것도 없어. 이러면은. 전날 미리 설치해둔 어구를 끌어올리기 위해 배 안은 분주한데요. 조개 모형이 달린 어구를 깔아두면 산란을 하기 위해 또 숨을 장소를 찾아 주꾸미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물에 비해 많은 양의 주꾸미를 잡을 수는 없지만 알이 통통하게 오른 주꾸미를 잡기엔 이만한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 이렇게 주꾸미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시끄러우면 안 들고 조용하니 얼른 넘어 들어있고 그래요. 아, 예.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조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예. 소리가 안 나고. 오, 여기 들어있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이렇게 들어있구나. 오! 여기 장흥 바다에 그러면 주꾸미 좀 많이 나와요. 어때요? 지금 철이라 많이 나오죠, 지금. 주꾸미는 바다의 수온이 따뜻해지는 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얕은 바다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특히 모래와 진흙이 섞인 바다를 좋아하는 주꾸미에겐 장흥 앞바다는 최고의 장소죠. 그물을 걷어올린과 동시에 바로 서로 엉키지 않게 잘 정리해야지만 다시 어구를 내릴 때 수고로움이 덜하다고 하네요. 한 줄에 500개나 들었어요. 어때?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이 주꾸미 많이 잡힌 거 보고 힘 딱 나시죠? 야, 그것이 있어요. 힘든 것도 주꾸미가 안 들면 힘들고 주꾸미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갖고 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 오늘 예. 많이 잡혀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네. 많이 잡혀야죠. 주꾸미의 습성을 이용해 소라나 조개 껍데기의 모형이 달린 어구를 내리다 보면 제철을 맞은 주꾸미들을 한가득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졸린 어구는 다시 주꾸미를 잡기 위해 바닷속으로 내려보내지게 됩니다. 이른 아침 내내 잡아온 주꾸미들을 가득 싣고 3355 장흥 회진항으로 모여드는 배. 잡은 주꾸미들은 위판장으로 향하는데요. 어부들은 좋은 값으로 주꾸미를 팔기 위해, 또 중매인들은 싱싱한 주꾸미를 가져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는 위판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매겨진 후 중매인들을 통해 장흥 주꾸미는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때는 뭐 저 3만 원을 받았다는 오늘 4만 원 받았네요. 아, 너무 좋네. 네. 딱 네. 맛있는 것도 사도 되고. 그럼 그러면. 맛있는 거 이따가 사줄게요. 아삐지 오늘. 네. 아따, 우리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주꾸미 잡이부터 위판까지 마쳤겠다. 이제 봄철 입맛 돋우는 주꾸미 요리 맛보러 가실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한상 가득 주꾸미 요리 해주신다고 하셔서 왔거든요. 네. 오늘 어떤 요리들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꾸미 해무침. 해무침. 그다음에 주꾸미 볶음. 볶음. 그다음에 주꾸미 샤브샤브.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손질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뻘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뻘이 들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보통은 소금으로 이렇게 씻어내는데 소금으로 씻어내면은 이 주꾸미 육즙이 좀 단단해져요. 그러니까는 우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내면 육즙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맛있거든요. 우유로 헹궈주면 더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담백한 맛, 쫄깃한 식감으로 봄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주꾸미. 매콤한 양념과 싱싱한 채소, 거기에 돼지고기까지 더해진 주꾸미 볶음과 향긋하고 상큼한 미나리와 함께 무쳐낸 주꾸미 초무침은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입맛을 돋우는데 따라올 음식이 없습니다. 와, 사장님 드디어 이렇게 한상 가득 주꾸미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 이게 일단 샤브샤브 퐁당 빠뜨려놓고. 퐁당 너 여기 있으라. 미안해. 맛있게 지금 샤브샤브가 완성이 됐으니까 먼저 이거부터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와, 알이 탁 터졌어요. 네. 푹 익힌 주꾸미 알은 봄철 별미 중에 별미. 아이고, 그 맛있는 걸 혼자 먹으려니 뜨겁지. 주꾸미를 먹으러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알. 쌀밥 같은 이 알을, 이 알 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알. 알. 톡 터지죠? 매콤한 양념과 잘 어우러지는 주꾸미 볶음.
맛있어요. 입안에 상큼한 봄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주꾸미 초무침까지. 아, 정말 이렇게 한상 가득 봄철 주꾸미 밥상을 제대로 먹어봤는데요. 겨울 내내 움츠려들어 있었던 그 몸이 봄에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몸도 활짝 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봄철 주꾸미 드시고 봄 기운 듬뿍듬뿍 받아가세요. 장흥으로 주꾸미 드시러 오세요. 맛과 영양을 알차게 채운 주꾸미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봄바다의 선물, 싱싱한 주꾸미만 있다면 봄맞이 준비 완료. 추운 날씨에 움츠러들었던 기운은 싹 날려보내고 싱싱하고 맛있는 주꾸미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산뜻한 봄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우 장흥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문제가 다음 중 봄에 볼 수 없는 것 골라주세요였는데요. 네네. 4번 산타 할아버지였습니다. 세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2832님, 1505님, 9744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2832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 집 봄은 겨울의 거실 한편에 동면하던 화분들을 베란다로 옮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햇빛 듬뿍 받고 예쁜 꽃 피우겠죠 하시면서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베란다가 아주 예뻐지겠습니다. 예. 자, 1505님, 올 봄에는 나 자신에게 봄을 선물하고 싶어서 마음먹고 독서와 기타 배우는 것으로 봄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허전해지는 마음에 배움으로 세우면서 상큼한 봄을 배우고 계시다고 아주 바람직한 봄을 보내고 계시네요. 네. 예. 자, 마지막으로 9744님인데요. 산타 할아버지는 겨울에 오시지 하시면서 저희 봄맞이로 생화를 직접 말려서 드라이 플라워를 만드셨대요. 정말 예쁜데요.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는 아까 페이퍼 플라워를 보여드린 드라이 플라워 굉장히 예쁩니다. 예.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불금이고요. 주말에 네네. 뭐 할까 고민하신 분들 위해서 좀 깨알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지난주 문화데이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부터 충북 연극제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협회장님도 생각이 나는데 네.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오늘부터 이제 25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5개 극단이 다양한 연극을 선보이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 포인트가 공연이 무료로 진행이 된다는 거. 이거를 또 기억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북 연극제 대상팀 대한민국 연극제 제에 출전하게 되니까요. 많은 분들도 참가하셔서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예고해 드릴게요. 바이크 매력에 빠진 세 남자, 시트 제작자, 정비사, 바이크 용품 판매업자 만나보고요. 네. 배고픈 청춘들이 집밥으로 뭉쳤습니다. 함께 밥을 해 먹으면서 청춘의 고민도 나누는 청춘 식탁 소개해 드립니다. 네, 자, 주말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씨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